채팅방 오신 분 어서 오세요. 마음으로 너를 계속 불러보고 있어. 이렇게 너랑 나 우리 둘의 사이가 조금 더 좁혀지길 기대하고 싶은 밤 떨려오는 햇빛 반짝이는 내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네, 집에 방금 와가지고 제가 그 평택까지 갔다가 그 원래는 제가 그냥 좀 돈 아끼려고 그 구로행 일반으로 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부선은 그 시간대엔 구로행 일반까지만 있고 그 인천에서 오는 경인선이 그 시간대는 저기 청량리까지만 가요. 청량리 광운대 거기까지만 가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싸고 좀 오래 걸려서 집에 올까 아니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어차피 서울 같이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열차로 같이 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냥 원래 그 교통카드로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면 2,500원 미만으로 와요. 아 근데 왜 1호선이 막차 시간대 좀 거리가 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호선이요 그 편성이 그렇게 돼있어. 1호선 편성이 그 인천에서 동두천까지가 한 번에 가고요. 그리고 그 서동탄에서 광운대까지가 한 번에 가요. 그리고 천안신창에서는 청량리까지 한 번에 가요. 이게 그렇게 나눈 게 그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 거리 길이 때문에 그 너무 길게는 못 다니니까 그 기사들도 힘들죠. 그 막 기사들도 막 중간에 막 교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차 시간대는 조금 줄어들죠. 그 아 구미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행들하고 그 그래서 그냥 같이 열차 탄 일행이 있어가지고 그냥 원래 그 2,500원 미만으로 올 수 있는 그 요금을 그냥 4,000원 더 내고 40분 빨리 왔어요. 그냥 4,000원 더 내고 새마을 타고 ITX 새마을 타고 그냥 그 그냥 40분 빨리 왔어요. 원래 지금 이제 막 그 경인로에서 버스 타고 막 서울 집에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서대문구요? 잠깐만요. 경상북도 한번 와봤어요. 구미시장 네 이번에 반전이 일어났네요. 지금 이게 그 광역단체장이 대구하고 경북만 지금 그 뭐냐 레드틱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여기 보면요 그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영천도 무소속인데? 영천도 무소속이에요. 아 울진군수 무소속이에요? 잠깐 쭉 한번 볼게요. 아니 성주는 그렇게 사드를 깔았는데도 네 빨간색이 됐네. 그리고 지금 여기 막 군이 이런 데는 지금 개표 거의 끝났어요. 군이 청송도 끝났네. 영덕도 거의 다 끝나가고요. 네 울진은 어차피 무소속만 나왔네. 울진은 무소속. 그리고 아 김천이요? 그런데 김천도 무소속이네요. 안동도 무소속이에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울진은 1, 2등이 무소속이야. 아 그러면 혹시 그거예요? 사전투표한 거예요? 그 뭐냐 이제 고향에서 투표 못해서 사전투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거주지를 그건가? 서대문구가 요즘 아파트가 예전보단 많아졌어요. 아, 주소지는 용산구예요? 용산구.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한번, 아, 전입신고 했어요. 지금 이거 광역단체장 한번 가볼게요. 광역단체장이 진짜 압권인 게요. 지금 대구시장하고 그 경북지사만 뻘게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나머지는 지금 약간 표차가 큰거 같고요. 지금 여기 경상남도가 지금 경합이에요. 아, 언제 식사하고 싶다고요? 오, 경상남도가 아직 경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표를요, 3분의 1밖에 안 뜯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역단체들이 지금 아직 개표가 좀 많이 그 늦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여기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안 뜯었는데 경기지사도 이제 한반 뜯었어요. 수도권도. 근데 여긴 아직 몰라요. 여긴 아직 지금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만표 차밖에 안 되는데, 만 오천 표 차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일 늦게 끝났는데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지금 서울이 개표가 늦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경기도 인구가 더 많잖아요, 서울보다. 근데 경기도가 지금 개표가 더 빨리 끝나가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아직 뭐냐, 30%밖에 안 뜯었는데도 지금 거의 다 끝난 거. 서울은 지금 30% 뜯었는데 이 정도면. 근데 이게요, 물론 이제 조금은 오차는 있어요. 그 개표율에 따라서 그 초반에 그 뭐냐, 초반에 조금 어느 한쪽 후보가 약간 몰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 표를 섞는 과정에서. 그런데 사실 이게요, 개표율이요, 약간 개표율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따라가요. 민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민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차는 조금, 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출구조사하고 살짝 오차가 좀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솔직히 그렇다. 국회의원들이요, 여러 번 하면요, 솔직히 뭔가 쌓이는 것도 좀 많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 한번 볼까요? 아, 이번에 노원병도 재보선했죠? 노원병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작년에 대선 직전까지 그 노원병 지역구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보선한 건데, 그 자리 이제 메운다고 재보선했어요, 이번에. 그 원래 안철수 후보가 그 원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송파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빈자리 생겨가지고 그 지난번 총선 때그 지역구 출마 안 하고 그 뭐냐, 당 전체 뭔가 그 일을 맡았던 최재성 후보가 이번에 지역구에 도전을 했죠. 사실상 당선된 것 같고요. 배현진 씨는 참, MBC까지 퇴사해서 나왔는데 참. 그렇구요. 그리고 이게 부산은 예전보다 약간 빨간색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부산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하고 대통령 됐죠? 국회의원 딱한번 하고 대통령 됐고,
구미에서 더민주되면 발정제에서 설사 나온다고요? 설사 나오겠네요? 설사 하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와, 제천 단양 아직 경합이네요? 제천시하고 단양구는요, 통합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제천시가요, 제천시가, 충청북도 동부 지역에서는 사실 제일 큰 도시잖아요. 충주보다 제천이 더 커요. 충주보다 제천이 규모가 더큰 도시인데, 이게 단양군이 너무 그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단양은 그냥 제천에 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천안이 세 군데로 뽑으면, 갑을 병까지 있나 봐요. 천안은 구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김천도 이번에. 근데 이제 김천은요, 솔직히 여기가 빨간색 컬러가 좀 많이 좀 수그러들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게요. 김천이 솔직히 지리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때 중간 지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약간 김천은 이제 약간 컬러가 좀그 중도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천은 컬러가 약간 중도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지리적으로도 딱그 중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잖아요.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김천이 이제 가운데 지역에 있으니까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이 얘기 해도 되나? 어떤 작가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해가지고 수원시장 자유한국당 후보가 현수막에 이렇게 써서 걸었다. 3선은 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더큰 용기를 줬다. 그래, 더 부패할 게 남아있는 사람을 뽑자. 부패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정당 소속 후보보다는 그래도 부패할 게 남아있는 정당 소속 후보가 더 낫지 않겠나. 크크크. 원래 선거란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보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 당이 말하는 보수란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원세와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라고 어렴풋이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뭐 보수 괴멸을 큰일이라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는 이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동안 정권 바뀌고 자해당이 무슨 소리 무슨 짓을 해도 소우 닭 보듯 웃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정부가 그냥 믿음직해서였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정부가 그냥 믿음직하다는 거야. 나는 그냥 지금 정부가 좋고 편안하고 마음이 놓인다. 안도감이 든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읍사하고 호소하고 난리쳐도 왜 저런 하시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니 그 당의 고통이 갑자기 피부에 와닿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이 떠나면 그 당은 어쩌란 말이오? 여당은 또 어쩌란 말이오? 당신 덕분에 얼마나 웃고 살았는데, 당신이 속한 당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데. 내가 사례들고 있어요. 날 이렇게 웃게 만든 정치인은 당신이 처음이었는데, 부디 떠나지 마세요. 당대표로 남아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네. 그렇다고 하네요. 뭐. 아,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경남에서 박빙이라니 보면서도 믿기 힘들다. 세상이 변하긴 변했구나. 근데 솔직히 그거잖아요. 경남은요, 그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지사였던 데잖아. 도지사였던 데잖아요. 하여간
다음 총선에서 활용 정점을 해줘야 된다고요? 총선이 총선 아직 2년 더 남았죠. 총선은 아직 2년이 더 남았네요. 아직도 2년이나 더 남았어요. 총선이 아직도 2년이나 더 남고,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구시군의장을 한번 가볼게요. 서울 한번 가볼게요.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한번 쫙 가볼게요. 그냥 자 종로 이렇게 됐고, 아 중구청은 거의 끝났네요. 중구청 거의 당선이라고 그냥 해버렸네요. 이게 개표율이 89.1%인데 9823표 차가 나가지고 이제 그 오차를 커버를 못하나봐요. 남은 표가 다 그 2번으로 가도. 그래서 중구청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광진도 지금 엄청난 표차로 끝나버려가지고 됐고, 예. 그러니까 당선이라는 그 글씨가 붙으면 그거예요. 그 남은 남은 그 개표율에, 그러니까 아직 뜯지 않은 개표 그 표들을 그 오차로 다 상쇄를 해도 오차가 남어. 그러면 당선이에요. 자 그렇고, 자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마포구청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와 서울 먹미? 서울이요.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관악구청 2등 했다? 그나마 관악구청 2등 했고요. 강남구청장이 아직 박빙이에요. 강남구청장하고 서초구청장이 아직 박빙인데요. 그 서초구청이 아직 15%밖에 안 뜯었고요. 강남구청이 40%도 안 뜯었어요. 그 강남 서초가 아직 박빙이고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송파구 한번 볼까요? 송파구도 거의 뭐 갈렸네. 근데 송파구는 아직 개표율이 12%밖에 안 돼가지고요. 송파구는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송파구는 아직 12.3%밖에 안 돼서, 그리고 강동구도 아직 7.9%예요. 그래서 아직 그 뭐냐 당선이라고 붙여놓진 않았어요. 강남하고 서초가 박빙이네. 와 지금 약간 이럴 것 같고요. 교육감 볼까요? 교육감 더보기. 서울교육감은 내가 좀 더 볼게요. 네, 서울교육감은 쩝쩝이네요. 서울교육감은 쩝쩝.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서울교육감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래, 사실 교육감은 정당이 없어요. 그거 아닌가? 그 현직 교육감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 내가 알기로 현직 교육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좀 약간 그 뭔가 언행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 박선영 후보보단 낫다고? 근데 이 사람도 중도라던데? 중도보수? 극보수는 아니잖아. 일단은 근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으니까 일단 좀 네 여기까지만 이해할게요. 교육감은 사실 교육감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 대통령은 그 3권을 총괄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냐, 이제 지방선거는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역할은 다르거든요. 사실 지방선거들은 이제 그 정당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행정가 쪽에 가깝지 정치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어요. 지방선거는 솔직히. 지방선거는 솔직히 그래. 아, 물론 이제 그쪽 출신들이 이제 정치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뭐 그렇네요. 일단은 그래요. 네. 그래서 갔다 왔뭐 저는 나름 네. 자, 주요 지역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가볼게요. 제가 이제 서울 사니까 수도권 한번 가볼게요. 자, 수원시장도 거의 끝났네. 수원시장 끝났고 성남시장도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의정부시장도 확실. 안양시장, 부천시장, 광명시장, 평택, 양주, 동두천. 아, 부산 영도고요? 와, 그 영도다리에서? 이따 한번 부산 가볼게요, 그러면. 네, 진짜 부산은 진짜 궁금하다, 내가. 그리고 자, 근데 여기는요, 경기도는요, 여주만 자유한국당이네요. 여주만. 근데 여기는 아직 박빙이라서 아직 몰라요. 여주는. 그리고 양평, 연천, 가평. 그러니까 딱그 라인이에요. 그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딱그 경기도 동쪽 지역 있잖아요. 경기도 동쪽 지역은 솔직히 거긴 시골이에요. 경기도 동쪽 지역은 솔직히 시골이잖아요. 그 현재 그 경기도의 그 군도 딱 연천, 가평, 양평밖에 없잖아요. 연천, 가평, 양평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군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도는 그거예요. 다른 지역은 도농복합인데 그 경기도의 그 경기도 동쪽하고 그 북쪽 지역은 아직 좀 도시화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경기도 동쪽은 솔직히 이제 지형이 험해서 그렇고 경기도 북쪽은 군사 지역이라 좀 도시화가 느려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좀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김포도 이렇게 바뀌었고, 김포도 이렇게 됐고, 인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인천. 자, 인천 연수구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37.4%가 돼요. 근데 인천 연수구가 약간 이런 게요. 송도 국제도시가 좀 부자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 그 보수 성향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인천은. 그리고 인천 중구도 약간 섬이라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천의 그 동쪽, 부평 이런 데는 조금 약간 도시화가 좀 빠른데, 인천 서쪽은 또좀 많이 낙후가 됐죠. 인천 서구. 근데 인천 서구는 여기는 약간 주거형 신도시가 많아요. 검단 신도시 이런데. 물론 청라 국제도시 여기도 좀 거긴 모르겠고. 인천 강화군은 여기는 확실히 보수예요. 강화도는 아직 좀 약간 보수 동네야. 그리고 인천 옹진. 근데 여기는 95.5%면 근데
아직도 512표, 522표가 박빙이면요. 와, 여기는 옹진군은 끝까지 모르겠다. 진짜 요만한 표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인천 옹진군은. 그렇구요. 근데 인천 옹진군도 솔직히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긴 해요. 서해오도. 자, 그럼 이제 한번 부산 가볼까요? 부산 좀 애매하죠? 부산은 약간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부산은 약간 반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닌가? 부산도 많이 바뀌었네요. 아, 부산 근데 기장군은 아직 무소속이네. 그리고 부산 서구청장이 당선됐고요. 부산 서구청장은 끝났고. 그리고 그 부산의 수영구청장, 사상구청장. 솔직히 부산은 몰라. 부산이 지금 이번에 그 기초자치단,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요. 부산은 확실히 이번에 약간 좀그 약간 성향이 확실히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부산은 경상북도 갈게요. 아니, 경상남도. 자, 경상남도 여기는 모르겠다. 일단 진주. 아, 그리고 놀라운 거는 창원시장이 더민주가 이겼어요. 창원시장이 지금 더민주가 이겨가고 있어요. 창원이면 원래 도지사 있는 데잖아. 그리고 진주는 아직 약간 이쪽 같고요. 진주하고 사천. 보은병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밀양. 밀양은 아무래도 그쵸? 밀양이 거긴가? 그 밀양도 좀 약간 보수 성향이 좀 강하죠. 아니야, 지도 볼수 있어요, 여기도. 의령군수 자유한국당, 함안군수 자유한국당, 창녕 자유한국당, 하동 자유한국당, 함양은 아직 몰라. 함양은 42표 차예요, 지금. 함양 42표 차예요. 합천. 경북은 아직 좀 많이 뻘겋네요. 이거 지도로 볼수 있을까요, 여기도? 지도 있네. 아, 이건 투표율이구나. 지도 어디 갔나? 다음으로 가라고? 근데 아, 경북은 구미에서 지면 다진 거예요? 아니 뭐 일단 다른 포탈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자, 지도로 볼게요. 일단은요, 자, 이건 광역단체장이에요. 자, 광역단체장인데, 와, 대구시장, 과반이네요. 경북지사도 과반이고, 경남은, 와, 경남은 아직 몰라요. 부산, 울산,
제주는 무소속인가? 제주 무소속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당은 아예 없어요, 광역은. 자, 이제 기초 자치단체는? 와, 바른미래당 빵표야, 놀랍게도. 바른미래당 빵표예요?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래도 6표 있어요. 민주평화당이요. 익산하고 고창하고, 예? 익산, 고창, 목포, 고흥, 해남, 함평. 이 민주평화당이 있어요. 바른미래당 빵표. 아, 그리고요, 더민주가요, 더민주가 한 곳도 못 이긴 자치 지역은요, 지금 뭐냐, 지역별 현재 1위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한 자리 이겼거든요. 경남에서 일곱 자리 이겼고, 근데 대구가 빵표예요. 더민주가 대구가 더민주가 없어요. 더민주가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 대구예요, 지금. 대구만. 그러니까 이쪽은요, 젊은 층도 이쪽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경남은요, 이게 젊은 사람들도 성향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요 영남 지역은요, 젊은 사람들도 분명 그쪽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금 경기 강원도요, 보면 좀 약간 여기 가평하고 양평 여주는 좀 약간 개발이 아직 덜 됐잖아요, 도시화가. 그리고 여기 보면 연천, 철원, 화천, 연천, 철원, 화천, 그리고 양양, 강릉, 양양하고 강릉, 속초, 그리고 여기도 그 영월, 평창 이런 데 보면요, 경기 강원도요. 그 경기 강원도 좀그 그게 무엇이냐, 좀 약간 그 정말 골수적인 데하고 좀 도시화가 안된 지역은 보수 성향인 지역이 있어요. 수도권하고 강원도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춘천하고 원주는 약간 이제 그래도 수도권하고 그 연결이 됐잖아요. 춘천 과반으로 더민주가 지금 거의 유력인데? 춘천은 과반이에요. 원주하고 춘천은, 원주 춘천은 솔직히 이제 그거잖아요. 천안처럼 보시면 돼요. 원주하고 춘천은요, 이제 약간 천안화산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천안화산 같은 성격이 돼가지고 약간 수도권하고 그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됐어요. 춘천하고 원주는 약간 천안처럼 그렇고요. 솔직히 이제 충청도가 아직 좀그 그렇잖아요. 그 충청도가 아직 좀그 진짜 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 충청도잖아요. 근데 충청도도 보면요, 여기 충주, 단양, 영동, 보은, 정말 그 충청북도에서 아직 좀그 발전이 더딘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요, 역시 보령, 예산, 서천, 홍성인데, 충청남도에서 아직 조금 약간 그
발전이 더딘 데죠. 제가 보기엔 홍성은요, 제가 보기엔 안희정 지사 미투 때문에 약간 표심이 바뀐 것 같아. 응, 홍성은 이제 홍주시로 바뀌죠. 조만간 홍주시로 바뀌죠. 여긴 구미만 이겼네. 아 근데요, 뭐 울릉도? 아 울릉도는 네. 울릉도는 뭐 지들끼리 뽑는데 뭐 교육감? 아 교육감은 지도가 없어요. 왜냐면 교육감은 색깔로 나타내기가 힘들잖아요. 교육감은 지도를 안 하는 게 색깔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같은 경우는요, 그 국회의원 재보궐도 지금은 그런 성격이에요. 지도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재보궐은 뭐 거의 뭐 싹쓸이네요. 국회의원 재보궐은 무소속 한 명, 무소속 빼면 싹쓸이네요. 근데 김천은 솔직히 뭐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하죠. 이제는 뭐 아 근데 서울은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지역들은요, 그 지금 약간 당선이 유력한 쪽은 파란색이 좀 짙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여기 수도권은요 파란 색깔이 조금 옅어요. 그만큼 여기는 보수 성향도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리고 수도권은요 짙은 파란색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수도권이 유권자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일 광역 단체로 따지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단일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권으로 따지면 수도권이 2천만이에요. 그래서 생중계는 안 켤 거고요. 한국 선거 방송을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투표율은 결국 60은 넘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조금 고무적인 거는요,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확실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무적이죠.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요. 그거 자체는 일단 고무적이야. 그러니까 그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는. 그리고 역시 요 시간대가 투표율이 많이 높아요, 점심시간대가. 아니 뭐 그렇구요. 개표 현황 하여간 뭐 지도 보면 근데 사실 기초는 이거죠. 정말 기초적인 색깔은 이런거지. 기초가 중요하죠. 와 서초구만 이기고 있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와, 경기도 27자리.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 개표현황 다시 뉴가 떴네요. 와, 서울시장 확실. 서울시장 사실상 확실해요. 이제 58만 표가 차이가 나. 경기지사 64만 표 확실. 자, 이재명 후보도 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쪽을 한번 좀 볼게요. 언론 반응들, 주요 뉴스들. 현직 프리미엄. 자, 안철수 후보. 소위 뭔지 고민. 자, 안철수 후보의 그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봐볼게요. 안철수 후보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당사자 떠나고 있죠. 콩라인도 아니고 3등 라인. 대선도 3등. 시장 선거도 3등. 근데 그거요. 안철수 후보가요. 안철수 후보가 작년에 그 대선할 때요. 종합 3등이었는데 경북 지역을 빼고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체 2등이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렸을까? 작년 대선보다 지지율이 더 내려간 거잖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자, 레드준표. 레드준표 한번 가볼게요. 레드준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왜 갑자기 영어 문장을 올렸을까요? 해리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써놨던 문구죠.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사퇴를 했었죠. 그래서 퇴시사? 야, 글쎄요, 레드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선거 전에요, 여섯 군데에서 못 이기면 물러나겠다 했거든요. 광역자치단체 여섯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강원, 대구,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이 여섯 군데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못 이겼죠. 뭐 어쨌든 자 벌써 뭐 당선 인터뷰가 뜨네요. 자, 박원순 후보 사실상 확실시되는 선거 캠프 뭐 영광스럽다. 글쎄요. 더민주가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단체장 전부 다 싹쓸이 했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이제 그 인천 경기 쪽이 그 약간 보수 진영에서 당선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엇박자가 났었는데 이번엔 같은 당이다 보니까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차기 대선 적절하지 않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3선을 한 이상 대통령을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도 좀 있고, 나이도 좀 이제 시장까지 다 하고 나면요, 시장 3선인기 다 끝나면 이제 네, 대통령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선거 기간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는 정지구나. 직무에 지금 복귀했고요. 자, 다시 선거 캠프 해단.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근데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다가 이제 도지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이야? 수원 인계동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사시나? 성남 사시지 않나? 사실상 당선 확실시 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갈길 가겠다. 원희룡 지사. 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공동대표. 그 안철수 후보는 대표는 아니었죠. 그 인재영이 위원장이었죠. 자, 이제 그럼 그 유승민 대표는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선 떠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분은. 네. 빵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의원 숫자로는 3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3인데 와. 부의경 이번에 대박 됐죠. 그리고 평화하고 개혁을 휩쓸다. 경남지사? 더민주네요. 1위 탈환했대요. 탈환했고요. 그렇고 자, 여당이 압승을 했다. 메가톤급 후폭풍. 근데 보수 야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야당이. 그렇고요. 자,
국정 운영 및 개혁 드라이브. 와. 사실상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약간 그 과반이 됐고요. 전당대회, 당대표들. 2020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글쎄요.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새로운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바른미래당을 응원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런 의원들은요, 이제 비례대표라서 당을 옮기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뭐 그렇고요. 경남지사가 지금 박빙이고요. 자, 지역별 민심 한번 쫙 볼게요. 자, 지역별 민심 소식. 아, 이거 동영상. 동영상 안 뜰게요. 자, 2014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중에서 새누리가 8명, 새민주가 9명이었어요. 자, 근데 작년에 대선 때 기초단체장 4년 전에 새누리당이 좀 많이 이겼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압도적이죠. 강남 3구 중구 중랑구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와, 이대로 끝나면 자유한국당 서울구청장이 없다고요? 한번 서울 가볼게요. 서울 한번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 후광 효과. 대통령 후광 효과가 좀 있고요. 자, 한번 개표현황 다시 가볼게요. 업데이트가 지금 됐을려나? 이제 1시 넘었는데?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구시군. 다시 서울 가볼게요. 서울이 박빙인 지역이 있었죠. 지금 박빙인 지역이 강남구청이 있었는데, 서초는 아직 몰라요. 서초는 아직 그 18.4%밖에 안 뽑아 그안 열었고 표차가 884표밖에 안 나요. 강남은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렇고요. 진짜 부산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근데 사실 그래. 사실 그것도 좋진 않거든요? 여당이 모든 광역단체장을 다 휩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만, 이제 수도권은 약간 연계 정책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수도권은 그게 좋은 거예요. 수도권은 이제 그게 좋아진 거죠.
잠깐만요. 저 인스타 좀. 그리고 잠깐만요. 이쪽 알림 좀 제가 좀몇개 없애고. 그리고 유튜브도 요즘 구독자가 계속 이제 늘어는 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고요. 잠깐만. 왜 이러지? 잠깐만요. 그렇구요.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는 네안 켤게요. 오늘 저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저도 뭐 그렇게 길게는 안할 거예요. 일단은 뭐 그리고 개표는 그 아마 오늘 아침이 돼야지 개표가 끝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어차피 선거방송 그 선거방송 그거 안할것 같고 선거방송 테마이슈 안 떠질 것 같고 자 오늘은 잠깐만요. 네. 아,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오늘은요, 제가 오전에 메이저리그 방송을 못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메이저리그 방송을 못하는 게, 제가 오늘, 아파트가 오전에 정전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정전이 예정돼 있어가지고,